테일러 스페셜 에디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 앓고 있는 황명호 씨와 함께합니다. 지금 목 감기라고 하기엔 감기 증상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저희는 목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목에 걸린 황명호 씨와 함께 인트로 없는 어담을 진행하려고 하기에는 또 인트로가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이 아플 때 저는 이제 배숙이라고 그 있거든요. 목에 좋은 거 생강이랑 배로 만드는 아, 건데 맞아요. 배를 이렇게 끓여갖고 배에다가 그 흙후추를 이렇게 박아요. 생강 끓인 물에다가 그렇게 끓여갖고 이렇게 뭐 꿀이랑 같이 해갖고 먹으면은 이게 배도 목에 좋고 생강도 목에 좋고 맞아요. 하니까 뭔가 살짝 목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좀 나면서 그리고 또 뜨끈해서 이렇게 목 넘김도 좋고 하니까 왠지 좀 괜찮아지는 목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데 그건 목 감기에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목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은 혹시 목 감기 걸리시면 배숙이라는 약간 민간 요법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테일러의 스페셜 에디션 시리즈를 4시간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그 시작은 4-2-3입니다. 우리가 4 시리즈를 하면서 가운데 2가 들어가는 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앞에 모델명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저희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테일러 시리즈는 1, 2, 3, 4, 5, 6, 7, 8, 9 앞에 들어가는 번호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스펙업이 되는 그 순서고요. 그리고 그 시리즈마다 각각 원래 고유에 쓰이는 기본 스펙의 목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붙는 번호가 1, 2, 5, 6 이렇게 붙는데, 1 같은 경우에는 탑 목재가 소프트우드인 경우, 탑이 스프루스나 시더 등의 소프트우드, 그리고 2가 들어가면 마호가니, 코어, 월넛 등의 하드우드가 탑에 올라갈 경우에는 뒤에 2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12현이다 그러면은 소프트우드 5, 하드우드 6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리고 뒤쪽에 붙는 거는 이제 바디 형태죠. 그래서 1이 뭐 공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뭐 드레드넛, 1은 뭐 GT, 2는 그랜드 콘서트, 4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GA,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리고 16, 뭐 6이 되면 그랜드 심포니, 7은 그랜드 퍼시픽, 뭐 8은 그랜드 오케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일러의 그 넘버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스펙 예측이 가능한데, 오늘은 4, 2, 4니까 원래 이제 4에 쓰이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이게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2니까 당연히 하드우드가 올라갈 거고, 근데 이상하다. 스프루스의 로즈우드면 하드우드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4니까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이 뭐가 사용이 됐느냐? 여기에는 스프루스와 로즈우드 대신에 월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월넛 축구판에 탑까지 월넛. 원래 이런 식으로 같은 목재로 다 바르는 거는 보통은 코어나 메이플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월넛으로 다 전체를 감싼 기타를 가지고 왔고요. 월넛은 하드우드이기 때문에 뒤에 E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펙 자체를 4 시리즈에 걸맞은 그런 고급 월넛을 사용을 해서 맞춰서 스페셜 에디션 424C가 되었습니다. 520만 원이에요. 상당히 가격대는 높습니다. 월넛 모델 중에서는 거의 제일 비싼 모델 본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월넛이 보통 뭐 가격대가 뭐 브랜드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월넛이 좋은 기타로 나와봐야 한 2-300대였거든요. 맞아요. 400까지도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월넛 500 넘어가는 기타는 좀 첫 처음 경험? 보는 것 이런 같아요. 느낌이 좀 듭니다. Made in USA. 전장 104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09mm이고요. 구프레트 뒤틀리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의 솔리드 월넛 상판, 솔리드 월넛 축구판, 피니시는 아주 낭낭하게 짱짱한 글로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오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터스크, 새들은 미카르타,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XS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012 게이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너트너비는 44.45mm,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8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 20프렛, 테일러 ES2 픽업 세트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에보니. 이 컬러가 쉐이디드 엣지버스트라고 해서 엣지가 조금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엣지의 그 바인딩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쪽이 좀더 거무튀튀하게 여기서 이렇게 버스트가 되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러 잘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렇죠. 월러 사운드네요. 진짜 기대 이상의 스트럼 사운드입니다. 월럿의 그 사운드. 월럿은 보통은 이제 좀 뭐랄까 좀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잘 건조된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의 사운드인데 그 중간에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건조하지 않게 아주 화려하게 빼곡하게 잘 차있는 굉장히 내실 있는 월럿 사운드가 나오네요. 오, 화려하다. 소리 좋죠. 원래 로즈우드가 이제 저음역대가 굉장히 풍성하고 그렇죠. 중음역대는 이제 기름지면서 레이어가 맞아요.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중저음대가 살짝 좀 기름지고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마호가니나 다른 쪽 계열을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월럿이라고 하면은 아래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음부가 많지 않고 중음역대가 기름기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로즈우드 부럽지 않을 정도의 화려한 배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름기를 조금 뺀 정도로 네 아주 화려한 로즈우드와 월럿의 그 매력 포인트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 정도 가격으로 만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월럿의 그 약간 뾰족뾰족한 그 크리스피한 그런 사운드가 사실 어떻게 어떤 누군가들은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거를 그 살짝 겉에를 한번 이렇게 너무 뾰족하지 않게 한번 이렇게 싹 그죠. 싹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죠. 싹 한번 정리정돈을 해 놓은 살려놓고. 느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역시 중립으로 놓고 치면은 중음역이 확실히 여전히 튀어나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둘 좀 잡아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빼볼까요? 어떠세요? 저는 하이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하이 더 빼볼까요? 네. 확실히 기름은 적긴 해요. 좋은데요? 네.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좋아요. 스트럼보다 핑거가 더 좋네요.
되게 좋은데? 굉장히 클리어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쵸? 사운드. 되게 기분 좋아지는 소리네요. 야, 프리미엄 얼럿이에요. 오! 어우 진짜 좋다 핑거톤. 스페셜 에디션 할만해. 네 진짜 이게 기름기가 없으면서도 화려하고 네. 쫙쫙 뻗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들었던 테일러 중에서는 앰프처리 뭐 네 진짜 네. 가장 좋다 생각할 만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무제. 무제. 네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길이도 막 칠 때마다 네, 제 마음대로 쳤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최근 들었던 테일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소리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스페셜 할만하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500만 원이 넘는데 뭘로 쉬어려고 이거 괜찮나 이랬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사운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월럿이라는 어떤 그 월럿의 세계관을 뛰어넘은 월럿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월반 할 때 그 넘을 월자 써가지고 월 월럿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럿을 넘었다. 월 월럿.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월 월럿. 그렇지. 월럿을 넘었어요. 넘을 월입니다. 한번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평균은 77.5, 근소한 조립점을 받았습니다. 자, 스페셜 에디션 진짜 할만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리즈입니다. 224CE 플러스 스페셜, 224CE 플러스 스페셜 에디션. 그 다음 시간은 124CE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GS 미니 E월럿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에디션이 특별한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3시간도 마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